백스윙을 배울 때 하체를 단단하게 잡아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상체를 쫙 보는 스윙을 하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. 여러분은 그렇게 하면 골프를 절대 편하게 칠 수가 없죠. 왜냐하면 하체를 붙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동작은 상체가 많이 돌아주는 거예요. 만약에 하체를 붙들어서 상체를 많이 못 돌리면 여러분은 스윙 스타트가 벌써 바깥쪽에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늘 엎어 때리는 형태밖에 못 해요. 그래서 골프에 익숙치 않은 골퍼들에게 하체를 단단하게 잡고 상체를 꼬게 하는 건 이건 너무나 사실 무식한 방법입니다. 제일 중요한 건 뭐가 중원디가 중요한데요. 여기에서 내가 오른쪽으로 몸을 돌리는 게 일단 우선이에요. 그래서 내가 스윙을 인아웃 스윙을 스타트할 수 있는 위치에다 갖다 놓는 게 중요하고요. 이때는 그냥 왼 무릎만 들어오면 돼요. 왼 무릎만 싹 들어오면 되거든요. 근데 이왼 무릎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못 돌리는 거예요.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. 여러분들 절대 무릎을 간격을 유지하려고 시작을 하시면 안 돼요. 처음에는 자연스럽게 왼 무릎만 들어오면 스윙을 어깨를 90도 이상을 돌릴 수 있어요. 근데 이게 익숙해지잖아요. 그럼 헐겁다는 느낌이 들어요. 그럼 여기에서 점점 여러분들이 무릎을 벌리는 연습을 한번 하셔도 돼요. 그러면 아, 무릎을 벌리고도 내가 그 위치를 찾아갈 수 있구나. 먼저 상체가 정상적인 스윙의 탑스윙 위치를 찾는 걸 먼저 무릎을 넣더라도 하시고 이때 좀 자연스럽게 간다. 그러면 이렇게 딱 무릎을 벌린 상태를 느껴보는 거죠. 이 정도 되겠는데? 그러면 무릎을 벌리고 버텨도 충분히 텐션을 가져갈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 무리해서 무릎을 붙들어서 하체를 꽉 붙들어가지고 덜덜덜덜덜 떠는 이런 백스윙 절대 하지 마세요. 무조건 여러분의 백스윙은 왼 무릎이 같이 돌고 엉덩이도 같이 돌았을 때 가장 자연스럽고 스피드를 낼수 있는 준비 동작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. 아셨죠? 이병옥이었습니다.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, 구독은 덤!